자, 오늘도 미국 주식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미주알, 고주알. 자, 오늘도 US 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이양현 교수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추우세요? 네, 엄청 추워갖고 간절했어요. 교수님이 오늘 그것도 룰루레본 아니죠 혹시? 속이 언더아머입니다. 아, 언더아머요? 두 개 좋아합니다, 두 개.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룰루레몬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오늘도 고운가 네. 했는데 아니었네요. 자, 어제가 아니었죠? 저희가 그제 얘기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어제는 저기 고배저배. 고배저배 했었죠. 네. 고배타저배타 그런 얘기 했었죠. 이렇게 매일매일 다른 주제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 동안의 월가를 뜨겁게 달군 이슈 확인해보고 있고요. 화요일에는 미국 주식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분석, 수요일에는 가는 종목 알려드림이라는 주제로 기업이나 ETF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국 주식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 체크해보겠고요. 금요일 이 시간에는 베스트 워스트 기업 세 종목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궁금증은 먼저부터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증은요, 여러분들 다 동의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연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서 얻은 투자 아이디어와 함께 일상으로 우리가 복귀가 가능해지면 뭘 할까? 전 세 번째가 제일 궁금하네요. 여러분, 그 두 분께서는 일상으로 정말 복귀가 가능하면 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달려가야겠죠. 캐나다로. 네, 가족한테. 아, 너무 보고 싶으시겠어요. 네, 너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솔직히 네. 한 두 달 동안 거의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눈이 부으신 거군요. 저는 진짜죠. 라면 드시고 주무셨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라면 일체 안 먹고요. 네. 이게 원래 그 싸움을 말리면 더 싸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평상시 같으면 안 갈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하니까 더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네. 떨어져 지내는 네. 시간이 보통 이제 방학에 한 번씩 만나거나 네, 약간 그렇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가고 네. 싶어도 못 가니까 그렇죠. 이게 또 언제 갈 수 있을지 네, 알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또 본부장님은 네. 아이들이 있고 네, 또 네. 이제 와이프가 있는 캐나다로 어떠세요? 가고 싶으세요? 저는 크로아티아 가고 싶어요. 갑자기 크로아티아 여행 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전 크로아티아 가서 한 6개월 산 게 꿈이거든요. 그래서 네. 내년 정도에 또 크로아티아 한 6개월 가서 살 생각입니다. 그럼 일은 안 하시고요? 요즘 같은 은퇴하실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나 무슨 상관이 있으니까 원격으로 다 이해하고 줌이라는 게 다 있는 세상인데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또 일은 계속 하신다고요? 아,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어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사람 많은데 마스크 빼고 그냥 걸어다니고 싶어요. 자연스럽게 네, 네. 죄책감 갖지 않고 네. 카페에서 차도 한 잔 네. 여유롭게 마시고 그냥 정말 일상으로 돌아가고 일상이죠, 싶다. 일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 가지실 것 같은데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거는 투자죠. 지금 네. 이 순간에 우리가 어디를 투자하면 좋을까? 어디예요, 본부장님? 제가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주식 투자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예탁원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최근 1개월 동안에 순매수 종목을 뽑으면서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왜요? 지금 1등이 순매수 금액으로 보게 되면 1등이 해즈브로라고 하는 장난감 회사입니다. 해즈브로? 해즈브로인데 사실 이거는 좀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즈브로에 가서 장난감을 구매해서 집에서 노는 거죠, 가지고. 아, 밖에 나갈 수 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이 돼요,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말이 됩니다. 애플, 구글 말이 되는데 갑자기 델타가 일단은 5위에 올라왔고요. 천억 넘어가는 그런 순매수 금액을 보였는데 원래는 끝에 아주 진짜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탑5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 다음에 테슬라, GLD는 금입니다. 이거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채권 ETF 넘어가는데 9위에 보잉이 올라왔고요. 아, 이거 다 둘 다 예. 너무 많이 빠져서 그 다음에 예, 10위에 프로쉐어즈 울트라 블룸버그 크루드 오일이라고 5위. 하는 유가 두 배짜리 정방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 제가 이제 이거는 원래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ETF가 올라와 있는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델타하고 보잉하고 그 다음에 크루드 오일 두 배짜리는 순위에 없던 게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단계적으로 매수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유를 제가 굳이 얘기하고 싶어서 찾아봤는데 마땅한 게 없거든요. 그냥 많이 떨어진 게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다는 생각에 이제 준비한 자료입니다. 이게 사실 델타도 그렇고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네. 자국의 그 항공 관련된 회사를 망하게 둘 리가 없다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했던 거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만약에 뭐 삼성전자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너무 갔나요? 뭐 대한항공으로 갈까요? 네. 뭐 어쨌든 그런 대표적인 회사를 망하게 그냥 둘 리가 없다. 이런 네. 심리가 굉장히 강해서 굉장히 핫했는데 사실 또 이렇게 올랐다가 네.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장기적으로 매도를 또 하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제 모르겠네요. 델타하고 제가 UCO가 이제 아까 크루드 오일 두 배짜리인데 네. 두 가지만 가져와 봤거든요. 네네, 차트를 가져왔는데 델타는 지금 그냥 돌아왔어요. 바닥입니다. 바닥이에요. 뭐 전혀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 못하고 있고 어제장에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매출이 90%가 일단 급감했고요. 다시 얘기하자면 비행기가 안 뜨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4, 5, 6, 2분기에는 비행기 뜰 거 아니냐는 얘기죠. 모르죠.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뜨지 않겠죠.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보기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그거 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UCO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거의 98% 정도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그러니까 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 투자가 아니고 단기적인 투기의 성격이 너무 강하죠. 이미 기사가 됐지만 720억 다 없다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공중분해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안타까운 얘기지만 물론 이제 유가가 이렇게 많이 빠질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만은 마이너스 갈지 누가 알았겠어요. 네, 다시 한번 또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적정 주가를 계산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제가 갖고 오지 않았는데 상식적으로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는 거, 상식적으로 기름을 쓰지 않는다는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통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신경 썼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 투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게 한국 얘기라고 그러면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아 미국 분들은 다르지 않겠냐 많은 얘기하시는데 다음 그림 보게 되면 저번에 보여드렸던 미국 주식 무료 앱입니다. 로빈훗에 나와 있는 거래금 수준을 보게 되면 US가 또 1등입니다. US가 뭐죠? 역시 기름 관련 ETF입니다. 예. 그다음에 델타가 2등이고요. 델타가 다리 델타고요. AL이 아메리카 에어라인입니다. 항공주죠. 그럼 GE, 그다음에 5위가 포드고 6위가 크루즈, CCL이 카리말 크루즈 회사입니다. 아니, 이건 미국 분들 투자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다음 그림이 나오지만 주가가 그러니까 이 같이 본 거예요. 이 차트를 보게 되면 이 로빈훗에 보게 되면 차트하고의 어떤 개인들 순매수 같이 보이는데 차트가 붉은색이고 순매수가 이제 연두색인데 주가 빠질 때마다 쭉쭉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림을 보게 되면 그냥 딱 확실히 나가는 거 뭐냐 무슨 얘기냐 아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에 대해 상당한 개인들이 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시 얘기하지만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가 너무 주가 빠진 거에 너무 집중한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뭘 사야 되냐 이것만 사지 않으면 된다. 첫 번째. 이걸 피해서. 예, 이걸 피하고. 이걸 피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골라봐도 늦지 않다. 사실 우리가 하락하는 종목 그리고 바닥권에 있지만 앞으로 실적은 계속해서 탄탄해질 그런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정말 많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다 생각해서 매수한 그런 뭐 크루즈 관련 종목, 오일 관련 종목, 그다음에 뭐 항공 관련 종목은 실제 근데 앞으로의 전망 오일 알 수 없고요. 항공은 이게 언제 재개가 돼서 실적이 정말 제대로 정상화 될지 알 수 없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공공이사님은 보잉 샀다가 망해서 델타를 사셨다고. 얼른 수익을 보시기를 더 어떻게 드릴 말씀은 없고 얼른 수익을 보시길 바라겠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 과도한 주가의 하락이라고 재단할 수 있는 척도는 실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실적의 훼손이 없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덜 실적의 훼손이 나타났는데도 그거보다 과도한 하락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그 소비의 축이 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Z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데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럼 어느 쪽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주식 투자라는 것이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어렵지만요. 좀 편하게 생각하면 세상의 이치, 여러분들의 마음과 주식 투자자의 마음이 간단해요. 다르지 않거든요. 거의 똑같거든요. 오늘은 그 주식은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겠고요. 그냥 설문조사를 하나 그냥 깔끔하게 보여드리겠는데 어떤 설문이냐면 Z세대랑 밀레니얼 세대가 하여튼 특히 밀레니얼을 중심으로 가장 경제에 핫하고 소비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층이 아닙니까? 이 사람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전부 다 소비를 못하고 있고 전부 다 락다운 쉽게 해서 집에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가지 조건을 물어봤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께서 5월 1일부터 일부 주가 이제 격리 해제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답은 이거 질문이 이겁니다. 격리가 해제되면 제일 먼저 하겠느냐? 바로 하겠느냐는 걸 물어보고요. 두 번째 요 오른쪽 진한 거가 격리 해제는 바로 하겠다는 거고 네. 약간 흐린 거가 두 번째 칸이 뭐냐면 조금 기다려 보 예, 격리 해제한다면 좀 몇 달 기다려 보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아 이거 갖고는 안 돼. 백신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안전해. 백신이 나오면 이제 나가겠다는 거가 되겠고요. 제일 마지막은 백신도 소용없어. 이거 못 믿어. 한 3-4개월 지나고 나서 하겠다는 거가 네 가지입니다. 네. 그럼 이 순서대로 보면 제일 빨리 할 거든 격리만 나면 요이 땅 하고 나가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먹는 거부터 하겠다. 네.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건데 이게 아주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첫 번째 건 레스토랑을 갑니다. 레스토랑. 예, 약간 엄마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예, 삼시세끼 너무 힘들다고 하시죠. 아, 맞습니다. 먹으러 가는 거가 되겠고요. 어. 두 번째는 이제 극장에 갑니다. 영화 보러 갑니다. 저도요. 예, 그러니까 소선 일상. 밀레니얼 시대이시잖아요. 네, 소선 일상.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국내 여행을 가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실 게 네. 국내 여행이 물론 미국은 비행기를 많이 타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내 여행의 개념은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자동차 타고 가는 여행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끼리.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기차 타고 이런 거는 있지만 있어도 우리나라 제도 지금 비행기가 뭐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의 거리를 국내 여행이라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동하러 갑니다. 짐에 갑니다. 요가를 하건 필라테스를 하건 네. 이런 거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콘서트에 갑니다. 문화생활. 네, 문화생활 하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를 보면 프로야구를 보러 가는 거죠. 농구 보고 축구 봐야죠. 예, 보러 가는 거가 스포츠 이벤트가 되겠고요. 그다음은 해외여행을 갑니다. 해외여행.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에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도 있긴 있죠. 여름에 가면 재즈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있죠. 코첼라. 예. 그런 큰 행사장 이런 네네. 데 가서 사람들이 와이 뭐 1박 2일 놀고 막 술 마시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그 피라모닉 이런 거 막 센트럴파크에서 쫙 이런 거 얼마나 거죠. 하고 싶겠어요. 예. 그런 건데 여기가 순서대로인데요. 네. 아, 제가 그림을 그냥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스토랑은 56% 정도가 바로 갑니다. 바로. 예. 두 번째는 극장도 가고요. 예. 가족끼리 자동차 타고 갈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뭐 같냐면 해외여행이랑 갑니다. 여행. 해외여행을 제가 딱 말씀드리면 해외여행은 이제 본부장님이나 저는 이제 특이하고 본부장님이 가족이 있어서 그냥 가는 건데 가겠다는 사람은 2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왜 그랬냐면 저도 네. 해외여행에 대해서는요. 백신이 나오고 나서 치료제가 나오고 나서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그렇죠. 어느 나라든. 그렇죠. 아주 정확히 지적했네요. 네. 해외여행 그러니까 격리 해제되면 24%만 가겠다는 거 되겠고요. 두 번째 22%는 몇 달 있다가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스쿠버 하러 필리핀 많이 가시잖아요. 네. 갔다 오는 걸 사람도 보겠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 갔다 와서 괜찮나? 비행기 6시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나 보는 거죠. 자기는 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눈치 보겠다는 거고. 무섭죠. 백신 나오면 갔다는 14%고 백신 나온다면서도 한참 있다 가겠다는 사람이 40%입니다. 전 이것만 딱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무슨 제가 주식이랑 얘기 안 하겠지만 쉽지 않은 겁니다. 지금. 그쵸. 이거 여기에 답이 있겠고요. 제일 위에 상단에 있는 거 뭐냐면 스타벅스, 맥도날드, 치폴레 이런 겁니다. 가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오늘 점심 먹으러 왔는데 모처럼 저희가 차이니즈 레스토랑이죠. 쉽게 얘기하면 중국집을 오늘 갔거든요. 네. 바글바글이잖아요. 지금요. 점심 때. 뭐 우리나라는 약간 지금 좀 달라진 거예요. 부산이나 지금 네. 제주도에 네. 호텔방이 없대요. 지금 그게 없잖아요. 다 여행을 너무.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국내 한 시간대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국내 여행으로 치면 되는데요. 여튼 그런 순서가 있거든요. 전 주식이 여기서 절대 그렇게 별도로 안 나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선택을 여러분 바로 그냥 하시면 여기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스타벅스랑 그림을 치폴레. 스타벅스랑 치폴레를 보여드리는 건데 딱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먼저 좀 회복되겠죠. 먼저들 가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 여러분 이해하시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상 복귀가 가능해지니까 아까 앞서서 저희가 얘기했던 거와 같아요.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정말 일상적인 거 그냥 마음 편하게 외부 레스토랑 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밥 먹고 네. 뭐 친구와 영화 보고 뭐 이런 일상생활로는 돌아갈 수 있겠지만 해외로 나간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 게 확진자 계속해서 느는 유럽이나 미주 지역은 가라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갈 것 같고 갔다 와서 한참 있다. 너 갔다 와서 한 6개월 있다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네. 치료제가 나온 다음에 가는 게 제일 안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종목들은 지금 뭐죠? 아 이거는 이제 그래프가 네. 되겠고요. 그 다음 거 마지막 거 보여드리면 또 하나 물어보면 이제 이동 제한 중에서 온라인 쇼핑이 여전히 핫하잖아요. 난리 났죠. 네, 그걸 계속 보여드리는 건데 지금 계속 락다운 되더라도
계속해서 사겠다는 사람이 34%가 되겠고요. 절반 정도는 아, 이제 안 사겠다. 너무 지겨워갖고 참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안 사고 있지만 버티지만 지금이라도 사겠다는 사람 19%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반 이상은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온라인 쇼핑을 계속 하겠다. 그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굵직하게 온라인 쇼핑에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모든 걸 아우르는 기업은 정말 계속 탄탄합니다. 근데 그 온라인 쇼핑 안에서도 품목이 나눠지거든요. 음식료나 생활에 관련된 밀접한 그런 관련된 물품은 계속해서 판매량이 늘지만 뭐 이런 뭐 액세서리 이런 옷 뭐 이런 거는 사실 살려고 해도 아 조금 알려야겠다 조금 아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좀 말씀드릴까요? 네. 추가적으로 시간이 되면 이렇게 쇼핑을 말씀하셨잖아요. 쇼핑은 이제 각각 개별 기업들은 잘 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지만 누가 대도 잘 되는 것이 아마존이 있겠고요. 우리나라 동대문이 됐고 어디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외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샤피파이라는 곳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쓰고 있어요. 쓰고 계세요? 네. 돈 내고 있죠. 그쵸? 뭔가 수수료 내고 있죠. 오늘 현재 사상 최고가입니다. 지금 그 주식이. 아, 정말요? 오늘도 7%가 올라갔거든요. 저도 도움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멀리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다는 걸 진짜 강조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팔리지 않아도 그 월 수수료는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판매량의 판매 그 금액에 따른 수수료도 떼가더라고요. 626달러 됐습니다. 오늘요. 예, 많이 떼가더라고요. 돈 많이 벌어서 예, 저는 쇼피파이에 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미절 고절 이 시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또 피해야 될 쪽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쪽 전반적인 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US스탁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학연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